어서오세요. 오셔트비입니다. 한방에서는 교정운동을 도인운동요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척추관절을 교정하는 추나요법과 도인운동요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죠. 추나요법만 하면 교정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교정이 되죠. 그런데 그건 50점짜리 답입니다. 추나요법은 뇌의 단기 기억을 통해서 통증의 감소와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일시적인 교정을 할 수가 있죠. 실제적인 이 자세 질환이라는 것은 장기 기억, 내 몸의 세포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장기 기억이란 뉴런이라는 신경세포의 그 시냅스, 연결체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거기에 새로운 길이 만들어져야 장기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이렇게 잘못되게 틀어져 있다면 단기 기억이 계속 반복되면서 장기 기억으로 새로운 길이 뇌에 형성이 돼야지만이 제대로 된 위치로 교정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이 장기 기억을 만드는, 즉, 시냅스가 연결된 새로운 길을 만드는 방법은 반복적인 교정 운동. 먼저 내 몸이 어떻게 틀어져 있는지 정확한 진단 속에서 심폐질이 눈을 통해서 인지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시냅스끼리 이 길이 아니라고, 원래의 이 길은 이 길이라고 장기 기억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새로운 길이 정확한 길이 이 길이다, 이런 자세다. 이것이 반복적인 교정 운동을 통해서 새로 형성되면 교정의 완성이 되었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체형 교정은 뇌 교정, 즉 마음의 교정이 최종적인 교정의 운동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의자 책상에 많이 앉아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계속적으로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세가 꾸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꾸부정하게 됐을 때는 장기 기억이 꾸부정하면 안 돼라고 우직적으로 펴줘야 되죠. 그런데 늘상 내 장기 기억은 꾸부정하게 뇌신경 뉴런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고 일시적으로 추나요법으로 이렇게 쳐주지만 그것만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홈투 교정 운동을 통해서 봉 같은 그런 도구, 또 폼롤러 같은 그런 도구, 공 같은 그런 도구, 또 침대, 또 의자, 책상, 이런 생활 도구를 사용해서 그 위치에 구부정한 그 척추에 그 도구들을 대서 몸을 의식적으로 먼저 펴주는 거죠.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이것이 올바른 위치야, 위치야 라고 머릿속에 계속적으로 사인을 주게 되죠. 단기 기억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새로운 뉴런끼리 시냅스가 새롭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허리가 딱 펴줄 수 있는, 등이 딱 펴줄 수 있는, 가슴이 쫙 펴줄 수 있는 교정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의자에서 봉을 이용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교정이 될수 있는, 장기 기억으로 갈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에서 내가 허리가 구부러져서 등이 구부러지지 않고 목을 숙이지 않고 할수 있는 노하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태봉, 봉을 이용해서 의자에 앉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보통 등이 굽어지면 이런 식으로 등이 굽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보통 흉추, 9번, 10번, 11번, 여성들은 보통 브리지어가 있는 뒤쪽에 그쪽 부분, 그쪽 부분이 보통 한 9번 정도 되고요. 만약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팔을 이런 식으로 내렸을 때 팔꿈치 이 닿는 이 끝에 이 부분이 뒤쪽으로 쭉 연결됐을 때그 부분이 한 흉추 12번 정도 레벨이 돼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흉추 12번이 많이 튀어나온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흉추의 11번이나 아니면 10번, 9번이 많이 튀어나온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많이 튀어나온 곳에 이 봉을 태봉, 약간 지름 한 8cm 정도, 7cm에서 어떤 분은 10cm도 가능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만약 약 5cm, 6cm 정도 되는 봉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런 봉도 처음에 신체 사이즈에 따라서 그 봉을 가장 튀어나온 흉추에 대고 앉으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또 흉추 한 11번, 12번 정도가 가장 많이 튀어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의자에 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의자에 대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 내가 구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필 수가 있으니까 그 상태로 내가 가슴이 왜소해지지 않고 가슴을 펼수 있는 그런 의자와 봉을 이용한 가슴 교정 운동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운전할 때는 반드시 이등 뒤에다 이렇게 쿠션을 받칩니다. 이 쿠션을 받치고 안 받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쿠션을 이 가장 등이 많이 튀어나온 이 흉추의 한 12번, 그다음 11번, 이 그다음에 요추의 1번, 2번 여기에다가 쿠션을 항상 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운전을 보통 하죠. 이 쿠션을 대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바로 굽어진 자세가 돼버리기 때문에 허리도 많이 아프고 목은 숙여지기 때문에 더 목과 어깨 또 머리도 통증을 유발하죠. 그래서 운전을 뭐 1시간, 2시간 장거리 운전하면 반드시 통증을 유발하고 디스크나 척추협측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쿠션을 여기다 살짝 대서 이렇게 운전해 준 것만으로도 허리라든가 목, 어깨 두통 이것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어요.